전원을 연결하고 제품 상단의 전원 버튼을 터치해준 후 코팅 두께에 맞춰 핫 버튼을 눌러 온도를 설정해줍니다. 예열이 완료되면 파란불로 바뀌며 땀빠김이 멈춥니다. 준비한 코팅물을 막힌 부분부터 토입구에 넣어 코팅해줍니다. 용지 받침대가 냉각바의 효과로 내용물이 휘어지지 않아 고퀄리티 코팅이 가능합니다. 코팅에 따라 무열 100-150mic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150mic로 설정 시 자석 코팅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지 걸림 제거 버튼이 있어 코팅물이 걸렸을 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열 코팅으로 3-5분 정도 열을 식힌 후 꺼주면 롤러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